늘어났네요. 네. 네. 자리에 착석해 주셨고요. 네. 잠시 손 떼지 마시고요. 그대로 계셔야 돼요. 많은 카메라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실제 영화 찍고요. 네. 네. 오른쪽 카메라를 똑같이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꺼내서 또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는 게 영화라는 예술인 것 같아요. 오래오래 우리가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핸드프린팅은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많은 팬들에게 남길 수 있는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좋은 영화를 한 편 찍은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고 또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. 아, 그때 그 순간도 참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었고 네. 지금도 사실 그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.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. 청룡영화제에 매번 참석한 게 벌써 진짜 26번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청룡영화제에 핸드프린팅을 한다는 게 참 감개무량합니다.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? 그렇지만 25년 만에 저한테 줬기 때문에 앞으로 25년 후에 주지 않을까. 제가 연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여러 번 이제 배우로서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또 한 해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시작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상식장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보게 되는 그 좋은 작품들 그리고 또 잠깐 잠깐씩이지만 그 좋은 배우들의 그 어떤 훌륭한 연기들을 잠깐 잠깐씩 보면서 또 후보로 오른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짧은 필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또 좋은 영화로 여기에 또 이렇게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 어떤 리프레시 같은 그런 네, 느낌의 네. 어떤 시작의 느낌 네. 시작이라는 느낌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네 시작.